촬영은 서울 민요의 하나로서 예, 닭, 개, 봉황, 명맥이, 솔개, 꾀꼬리, 뭐 봉적 이런 새 뭐 이런 거를 이제 엮어 놓은 노래예요. 동물들의 이제 우는 소리, 또 뭐 나는 모양 이런 거를 이제 그리고 있어요. 닭이 온다, 닭이 온다, 저 건너 모시다 올 닭이 온다. 근데 모시는 이제 그 당 모이를 모시라고도 하죠. 자, 내가 한번 네, 2절까지 해볼게요. 알기 온다. 알기 온다 시작
12박자인데 서거 언너 이렇게 11번 박자에서 언너 이렇게 돼. 11번째 박자에서 언이 들어가야 돼. 너 이렇게 되죠. 그러니까 저거 계속 가다가 11번째 박자에서 니음 받침이 붙는 거 언너 이렇게 돼. 저거 언너 시작. 저거 언너. 그렇죠. 옷이 담글 알기 운다 시작. 옷이 담글 알기 운다. 아, 알기 운다. 저거 너 옷이 담글 알기 운다 시작. 12박자를 빼야지 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. 저거 언너 이거 이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시작. 알기 운다. 알기
번 시작. 개가 지인데 개가 지인데 자 개가 지인데 개가 지인데 시작. 개가 개도 개 애가 개
에, 여기 세 번째 박자에서 에가 들어갑니다. 개, 에가 짓네. 개, 에가 짓네. 요거야. 눈실은, 눈실, 눈실, 너리가 난 너. 이거. 눈실, 눈실, 너리가 난 너. 이거죠. 네. 자, 그러면 거기서부터 2절서, 1절부터 2절까지 연결해서 불러볼게요. 아, 시작. 다 알기 운다. 배워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